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참치 당귀 비빔밥. 참치 한캔 들어갔고요. 여기 당귀랑 상추 있고, 아래 김치랑 뭐 총각무, 총각무청 이렇게 해서 들어있습니다. 양배추고요. 굽지 않은 생김이고요.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. 좀더몇개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가 진짜 3개밖에 없어서 3개만 갖고 왔어요. 당귀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자, 잘 먹겠습니다. 역시 비빔밥. 당귀 향이 굉장히 좋아요. 제 스타일. 비빔밥의 김. 양배추도 오늘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찍지 않는데 비빔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. 참치랑 당귀 조화가 의외로 좋네요. 와. 감질맛 나게 잘 안 퍼질 때 모아서 부으면 되죠. 맛있다. 아우, 양배추 어디가 잘 어울려.
매운맛이 좀 덜한 것 같아서 고추 씨라도. 아유, 좀 크겠다. 짠. 단게 넣는 게 건강에도 좋고 이제 또 다른 별미 같아요. 약간 쌉싸름한 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.
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역시 비빔밥 찬양하라. 너무 맛있었고요. 당귀랑 참치의 조화가 은근히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참기름 싹 고소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양배추랑 김의 조화도 잘 어우러졌었습니다. 그럼 저 가볼게요. 안녕, 오즈 사랑해요.